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이제 챙기려고 약을 먹는다든지 병원을 이제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과 병원에 의존하는 태도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약이 만약에 치료제 역할을 잘 해준다라면 약을 의지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약은 사실은 예방도 아니고요. 치료도 아닌 증상 완화제일 뿐입니다. 증상 완화. 그렇죠. 만약에 당뇨 환자가 있어요. 혈당이 이렇게 너무 빨리 오르기 때문에 또 인슐린에 또 도움이 필요해서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완치가 되면 좋겠는데 사실 잠깐의 혈당을 내리는 역할 또는 인슐린을 잠시 공급해주는 역할만 해줄 뿐이고 근본적으로 내 몸의 췌장이 인슐린을 잘 만들어내게끔 하는 역할은 또는 혈당을 잘 조절하게 하는 역할까지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약은 예방도 아니고 치료도 아닌 증상을 완화시키는 증상 완화제다. 따라서 증상 완화제인 약을 통해서는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위험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되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혈당이 올라갔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혈당이 올랐을까?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거겠죠. 혈당을 오르게 하는 대부분의 우리 한국인들의 원인은 정제된 탄수화물이거든요. 흰쌀밥, 라면 국수, 우동, 밥빵, 면떡 이런 정제 탄수화물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데 이 정제 탄수화물을 계속 먹으면서 혈당 강화제만 맞는다고 원인 해결이 안 되겠죠. 식습관을 바꿔서 이 혈당을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기 때문에 약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없는 거죠. 대신 우리 몸은요, 신호를 보내줘요. 저는 그 신호를 보내주는 증상을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피로가 좀 느낀다든지, 뭐좀 두통이 있다든지, 화장실에 잘못 가는 변비가 조금씩 생긴다든지, 이렇게 신호를 보내줄 때를 저는 반건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건강 상태에서 다시 라이프 스타일을 좀 점검을 하고, 식습관만 바꾸면, 그렇게 우리가 심하게 당뇨병에 걸릴 이유도 없고, 뭐 고혈압, 고지혈증, 여러 뭐 심혈관 질환, 뭐암 같은 만성 질환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성 질환은 약이나 병원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교정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의 근본적인 치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가치유네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약이 뭐 어떻게 없애주고 이런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역력이죠, 그게 결국에는. 맞나요? 네, 몸 치유력이 치유하는 힘, 내 병을 이기는 힘은 면역력이니까 크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음식으로 우리가 이제 좋은 음식을 뭐 과일이나 이런 신선한 살아있는 음식들을 먹음으로써 그 힘을 키워주면은 질병도 치료하고 예방도 되고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질서를 회복하면 면역력도 커진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회복되어야 하는 질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지구도 일정하게 공전과 좌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게 자연의 질서인데 이 사람의 몸도 원래 병이라는 뜻의 의미 자체가 질서가 깨졌다는 겁니다. 우리 병하면 영어로 disease라고 하죠. This is거든요. is. 편안함이 this 깨졌다는 거고요. 또 metabolic disorder라고 해서 대사 질환. disorder가 또 병입니다. 이 order가 질서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질서가 깨진 것이 병이기 때문에 병을 회복하는 것은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질서를 회복한다 하면은 좀 느낌이 별로 안 하잖아요. 질서를 회복하는 게 무엇인가? 한마디로 우리 몸의 이 건강을 조절하는 각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재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쉽게 이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저는 이세 가지 몸의 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세 가지 몸의 주기를 통해서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배출 주기,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섭취 주기,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동화 주기라는 이세 가지 몸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내보내야 될 것은 내보내는 시간이 배출의 주기고요. 또꼭 먹어서 영양을 흡수해야 되겠죠? 그게 섭취 주기.
그런데 우리는 영양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 몸은 세포도 만들고 이렇게 머리카락, 손톱도 매일 자라잖아요. 이게 바로 동화 주기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주기가 잘 이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담당하는 이 기관들이 굉장히 건강해지게 돼요. 네. 면역력을 담당하는 첫 번째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골수입니다. 이 골수는 뼈 속에 있는 거죠. 뼈 속에서 이 조혈모세포가 적혈구도 만들고 이제 백혈구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몸에 피가 없이는 건강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피를 만드는 골수의 기능이 건강하게 잘 돌아가는 것. 두 번째는 면역세포의 약 70%, 약 80%가 장에 있다고 해요. 골수에서 이제 적혈구도 만들고 백혈구도 만들고 하는데 백혈구가 바로 면역세포인 거죠. 이 면역세포들이 이 소장에 있는 페이어스 패치, 뭐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그 림프 안에, 그 점막 안에 면역세포의 7, 80%가 여기 있습니다. 네. 소장으로는 여러 가지가 흡수가 되죠. 이런 이물질들을 다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이 튼튼해져야 장이 질서를 회복하면 또 장이 튼튼해지고 면역력이 올라가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림프의 순환인데요. 림프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또 배출하는 역할, 그리고 면역세포들이 이동하고 또 지용성 영양소들이 이동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이렇게 잘 마사지만 해도 순환이 잘 돼서 붓기도 빠지고 몸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잖아요. 네. 림프 순환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골수, 또 장 면역, 림프 순환이 몸의 질서를 회복해서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은 건강이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이제 면역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물질이 들어왔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 코로 이물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 100% 순수한 상태, 퓨어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입으로도 계속 이물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이물질이란 것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일 텐데 그 외에도 음식을 통해서 또 공기 중에는 또 무수히 많은 미세먼지도 포함되고요. 네. 무수히 많은 이물질들이 늘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눈곱이 끼는 것도요. 눈썹이 있고 눈곱이 끼는 것도 이물질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코에도 코털이 있잖아요. 또 기관지에도 기관지 섬모들이 있습니다. 다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이 피부도 뭐 피부 장벽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도 1차적으로 이물질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몸의 외피계죠. 가장 몸을 둘러싸고 있는 것. 이 몸 속에는 또 점막이 있어서 이 점막 안에 있는 여러 림프, 그 면역 세포들, 또 위도 위에서 나오는 위점액 물질, 네. 위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은 온몸이 그냥 면역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온몸이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대부분은 가장 1차적인 것들은 그냥 바로 걸러내고 처리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병원성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또 음식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불필요한 성분, 첨가물 음식 이런 것들도 우리 몸이 다 걸러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면역세포들이 이물질, 세균, 바이러스, 여러 이물질들에 대해서 대식세포 같은 경우는 포식작용을 해서 처리를 하고요. 또 이렇게 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은 특히 뭐 암세포라든지 돌연변이 세포나 또 다양한 이 세포들이 또 NK세포 같은 것들 해결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항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항체는 바로 또 백혈구 중에 또 림프구에 있는 T세포, B세포들이 서로 합동작전을 하면서 그 바이러스에 최적화된 맞춤 무기인 항체를 딱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외피부터 해서 몸속 모든 이 내부 장기와 또 혈액에 있는 백혈구까지 다 몸을 방어하는 면역 작용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